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할 제품은 매직 헤어 커버 블랙 브라운 2종입니다. 탈모가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잖아요. 수많은 탈모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매직 헤어 커버 제품입니다. 먼저 제품 구성은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색상은 블랙이랑 그리고 브라운 이렇게 두 가지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꽉 닫혀있네요. 꽉 닫혀있어가지고 딱 열면 이렇게 탈모가 있는 부분이나 새치가 있는 부분에 발라줄 수 있게끔 스펀지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를 들어보시면 본 제품이 있어요. 제품은 동백오일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세정력도 좋은데 물과 땀에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지워질 걱정이나 염려가 적은 제품입니다. 살짝 만져보시면 잘 쉽게 지워지지는 않을 것 같은 제형입니다.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잘 보이시죠? 그래도 머리숱은 좀 있는 편이에요. 근데 2대째 탈모 유전자를 보유한 집안답게 점차 머리숱이 얇아지고 조금씩 머리숱 옆에 M자로 조금씩 털리고 있습니다. 이쪽에다 한번 재볼게요. 머리카락 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확실합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 발라주면 매꿔졌어요. 진짜 확실히 이마 라인이 그쵸? 좀 매꿔졌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 좀 이런 식으로 다시 해줄게요. 라인이 꽤 자연스럽게 메꿔졌죠? 라인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내 친구의 눈썹도 한번 그려볼까? 제가 뷰티 유튜버는 아니라서 눈썹을 엄청 예쁘게 그린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잘 못했네. 이건 잘 못하는데 일단 눈썹도 해보겠습니다. 제 눈썹입니다. 힘이 없어요. 굉장히 힘이 없고 지금 남성 호르몬이 감소한지 눈썹도 많이 이게 조금 숱이 많이 줄어가지고 이런 걸로 좀 자신감을 올릴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업 들어갑니다. 아까 보셨던 이거 지니 헤어커버 여기에다가 과감하게 해볼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감하게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살짝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되네요. 잘 돼. 눈썹 그리는 이런 각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져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낫죠? 확실히 반대쪽이랑 비교를 해보면 없어 있어. 여기 보면 좀 비어있죠? 빈 공간 여기 좀 커버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살짝 이 뷰티 유튜버가 재밌겠네요. 해보면 이게 뭔가 얼굴에다 그리는 게 재밌네. 자, 이런 식으로 좀 커버가 됐죠? 된 것 같아. 눈썹이 아까 좀 티미한 눈썹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상남자의 눈썹으로 조금. 이 제품을 다 샀으면 어떡하나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리필용을 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리필용이 3개가 한 박스 안에 들어있고 깡을 보면 이렇게 생긴 게 한 박스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려냐면 여기를 잡고 잡아 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잡아 빼면 빠지거든요. 그러면 얘를 그냥 여기다가 맞춰서 또 끼워 넣어주면 리필용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브라운 제품도 색깔을 한번 볼게요. 아까 까만색을 발랐는데 옆에다가 브라운색을 한번 발라볼게요. 옆에다가 한번 발라보면 브라운색이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이 색상을 보니까 다른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브라운 색깔이 좀 더 은은하게 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같이 색깔을. 이쪽은 브라운, 이쪽은 블랙입니다. 영상에서는 명확하게 차이가 보이시죠? 사용했을 때는 블랙은 좀 더 진하고 브라운은 좀 더 자연스럽고 그런 느낌으로 모발 색상에 맞춰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